안녕하세요. 웹사입니다. 저는 오늘 일산에서 하는 시청가지 중소기업 농축산물 박람회에 참여하러 일산 순댓대에 와 있거든요. 저희 부스는 이렇게 참여업체 보면 이렇게 랩지만 이렇게 되어 있고요. 저희 자리가 입구에서 오시면 멀기는 해요. 요쯤에 있습니다. 요쯤에 여기쯤에 오시면 웹사이트를 보실 수 있고요. 오늘 저희가 푸신 닭발에서 준비한 매운 닭발 구이와 닭발 편육을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매운 기름 젓갈, 한우 볶음고추장 선물 세트 구성이 굉장히 저렴하게 잘 되어 있으니까요. 이 근처에 계시거나 일산에 오셨던 분이면 꼭 캠페스에 오셔서 맵다리 찾아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일산 캔덱스 제2 전시관. 네, 9홀에 네, 오시면 이렇게 오시면 네, 중소기업 농특산물 박람회를 하고 있거든요. 여기에 먹을거리뿐만이 아니라 다양한 공산품들도 나와 있고요. 너무 재미있는 상품도 많이 나와 있는 것 같아요. 네, 이렇게 입구에 오셔서 사전 등록하시면 사은품도 받아오실 수 있으니까요. 꼭 사전 등록하셔서 사은품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네, 이렇게 전시장 앞으로 들어왔습니다. 지금 오늘 전시 행사하는 첫날이고요. 들어오는 입구에 함양농업에서 뭐 이렇게 뭐 박람회를 하는데 아직 여기는 안 오신 것 같아요. 오늘 목요일부터 이번 주 일요일까지 행사가 있으니까 그 안에 들어오겠죠? 와, 여기는 굴비. 이야, 엄청 크네요. 보리굴비. 요거 쪄갖고 그냥 쭉쭉 찢어서 녹차물에 밥 말아 먹으면 너무 맛있죠? 네, 여기서는 즉석에서 예, 이렇게 김치도 버무리고 있습니다. 네. 자, 저희 부스까지 가는 길에 이렇게 한쪽에는 식품, 한쪽에는 이렇게 공산품. 막 굉장히 많은 업체가 들어와 있어요. 아, 꿀. 천연 벌꿀. 아, 벌꿀 이렇게 내리는 기계까지 이렇게 준비가 되어 있고요. 아, 여기는 밤이네요. 밤대추. 아, 차례상에 꼭 필요한 거죠. 밤대추. 직접 까주시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기계로. 아, 직접 밤도 까주시니까 아주 차례상 올리기는 너무 좋고요. 와, 여기는 초콜릿 제작소래요. 한라봉 주스도 이렇게 있어요. 아우, 날씨가 밤에는 춥더니 낮에는 엄청 덥더라고요. 올갱이 살. 아, 올갱이 살만도 이렇게. 와. 아, 여기도 젓갈을 파는군요. 네, 이렇게. 네, 여기도 게살 양념게장. 와, 다양한 진짜 밑반찬으로 준비하시기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리고 이렇게 건강식품들이 많이 들어와 있고요. 오, 이렇게 강황가루. 요새는 건강을 생각하셔서 사람들이. 와, 여기는 그리고 또 수제로 만든 강 종류가 굉장히 다양하게 준비되어 있습니다. 와, 이거는 우리 발광님이 좋아하는 아구포네요. 네, 이렇게 해서 꼭 제가 한쪽 라인으로만 저희 가게 가는 쪽으로만 이렇게 보고 있는데 이렇게 와, 여기 이렇게 젓갈류 이렇게 있고요. 저희가 비빔젓갈을 팔지만 저희 비빔젓갈은 일반 젓갈하고는 좀 다른 차별화된 제품이기 때문에 젓갈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고 비빔장이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제일 크게 한 바퀴 들어오면 짜자잔 이렇게 저희 맥주반 부스가 이렇게 있습니다. 자, 저희 막내딸입니다. 이렇게 오늘 가격대별로 다 원하는 대로 구성할 수 있게 해드렸고요. 또 오늘 저희 20년 된 꾸미신닭발에서 파는 닭발 편육과 닭발 구이 그리고 금방 한 밥으로 이렇게 시식을 할 수 있게 준비를 해놨습니다. 이렇게 이건 저희 방송 광고 나갔던 영상 올라가 있고요. 이렇게 보면 저희가 이렇게 유튜브 광고를 했던 현수막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네. 네, 이렇게 굉장히 알차게 많은 업체들이 들어와 있고 볼거리가 많으니까 꼭 한번 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지금까지 일산에서 맵다리였습니다. 감사합니다.